안녕하세요. 제시카 킴. 리차드 리얼타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이에요, 제시카님.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 어디죠? 예, 여기는 바로 버나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지역인 에드먼드 스테이션 스카이트렌진 소리 들으시죠? 네. 근처에 있는 시티 인 더 파크라는 도심 속의 공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2022년에 이민 온 지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아유,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민 왔을 때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에드먼드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버나비에는 네 군데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지역은 바로 브렌트우드, 로이드, 그 다음에 네초타운, 그리고 바로 저희가 있는 에드먼드 지역인데요. 네. 버나비의 시청이 처음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1899년에 킹즈베이 스트리트 그리고 에드먼드 스트리트 바로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나비 시청이 에드먼드에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저도 이번 네. 조사하면서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에드먼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에드먼드는 버나비 전체를 놓고 보면 남동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또 도로 경계를 보면 네, 서쪽으로는 길리 에비뉴, 네.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엘웰 스트리트, 또 동쪽으로는 캐나다 웨이, 남쪽으로는 텐스 에비뉴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자리를 한번 이동해서 지금 저희가 엑스포 라인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에드먼드 네. 스테이션에 바로 와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먼드 지역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에드먼드 지역은 엑스포 라인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엑스포 라인 스카이 트레인이 잘 조성된 주거 지역을 관통하고 있고요. 네. 또 마린 드라이브를 타시면 네. 또 91번 하이웨이, 또 사우스 밴쿠버, 리치먼드, 또 와이비아 공항까지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또 이민 초기 좀 오래전에 이민 오신 또 한국분들과 또 일본 이민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상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여기 지금 현재 스카이트레인에서 운전하셔가지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네. 사우스로 내려가시면 이제 마켓 크로싱 그리고 빅밴드 쇼핑센터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현재 약 60여 개의 커머셜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하이게이트 지역에도 세이브온푸드와 다양한 은행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상권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약 2분 거리에는 한국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힘즈마트도 있답니다. 자, 이런 에드먼드 지역에도 개발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맵은 OCP, Official Community Plan 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차님 이거 보시면서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민트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과 학교 등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표시하는 건데요. 네. 이 에드먼드 지역 플랜에는 이런 공간을 아주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삭막한 그런 빌딩 숲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아, 네. 예를 들면 The Burn Creek, The Warren McLean Park 같은 또 커뮤니티 센터도 2015년에 완공이 돼서 네네. 도서관도 잘 돼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에드먼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네네. 개발 예정인 프로젝트들 저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킹스웨이와 에드먼드 스트리트 상에 5개의 하이라이즈 주상 복합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23년 말경에 분양 예정이고요. 전체 4.5에이커 크기로 에드먼드 지역에서 사우스게이트 시티 다음으로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부지 주소 6948 킹스웨이에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40층 타워와 또 6층짜리 렌탈 콘도가 들어오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잘 아시는 혼다 버나비 그 오픈로드 매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에드먼드역까지는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분양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보실 개발 예정지는 바로 로나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총 3.15에이커 랜드 어셈블리 부지 판매 진행 중이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현실화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팀 유진호 유튜브 영상 같이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분양을 시작한 개발사 폴리곤의 범팔 그쪽 길 건너편 사우스 리치 드라이브를 맞은편으로 보고 있는 곳에 또 모자이크 타운홈을 개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보도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6스트리트과
스트라이드 에비뉴 부근에 8채 싱글하우스 54,000 스퀘어풋의 부지가 이미 매매가 완료가 돼서 지금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지는 또 스택 타운하우스 또는 로우라이즈 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존입니다. 자, 와, 이렇게 보니까 에드먼드 지역도 소리 소문 없이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절찰리에 분양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잘 알고 계시는 사우스게이트 시티 바이 레딩 앤 맥앨리스터 프로젝트 잘 알고 계시죠? 네. 가장 먼저 분양됐던 아주어 1, 2는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주어 1 타워는 20층 이상 외형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또 저층 콘도는 프레임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층 콘도 맞은편으로는 NHL급 링크 두 개가 들어오는 로즈메리 브라운 아레나도 2023년 봄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시티는 전체 60에이커 초대형 메스터 커뮤니티 플랜으로 타워만 해도 29개가 들어온, 앞으로도 분양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개발사에서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시럴크릭 저층 콘도 프로젝트도 현재 거의 분양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곧 완공이 될 유닛들이 내년 봄부터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던 사우스 리지 드라이브 선상에 저명한 개발사 폴리곤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인 번파크는 총 44세대의 더블 가라지 타운홈과 5층 상당의 저층 콘도가 미리 건축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네,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에드먼즈 지역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역에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그 지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부동산팀 오경호 부동산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